한국 알바 하실 분들은 여기 listen carefully 집중하세요. 쿠팡은 뭐든 다 힘든 것. 흡연자들 사이에 서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인 것 마냥 거의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You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지옥의 쿠팡썰을 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쿠팡썰을요 풀기 위해서 지금 옆에 그 지옥을 함께 경험했던 친구를 모셨거든요. 한번 출연해주세요. 하이. 같이 함께 그 수모를 겪었던 친구를 저희 집에 모셨어요. 제 기억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썰이 부족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 요청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생생하게 그 지옥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일단은 화장을 하면서 우리 재미나게 얘기를 해봐요. 저도 지금 미팅을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번 연부터 방송 섭외권이 많이 왔어요. 메일이. 그래서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는 다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저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거기서도 저를 걸릴지 말지 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미팅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엄마지만 세련됐다. 엄마지만 독보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애 엄마가 있을 수 있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게 오늘 제 메이크업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에센스는 이건 스킨푸드의 진정? 요 트러블성 피부 관리해줄 수 있는 에센스인데요. 제가 여기 보면 턱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해서 또 이런 에센스를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스킨푸드가 부활한 후부터는 어우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 스킨푸드 제품을 좀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킨푸드의 흑성유 에너지 크림 첫 사용이에요 지금. 이게 화장을 그렇게 잘 먹게 해주는 요망한 크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까봤습니다. 제가 또 화장품 새 거 그렇게 보존하는 걸 좋아해서 새 화장품 잘 안 깔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임머신에 가둬놓으려는 건지 뭔지. 이런 화잘먹 크림들은 환절기에 살짝살짝 매겨가면서 발라주셔야지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요거는 수분크림 펴바르듯이 촉촉하게 스며든다는 그 토너 크림인데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오늘 뭔가 안색이 지금 안 좋아 보여요. 쿠팡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안색이 노래졌나 봐. 지금 하얗게 질린 것도 아니고 안색이 누렇게 떴나 봐요. 그래서 토너 크림을 바르려고 해요. 요런 토너 크림이네요. 저도 이것도 처음 써봐요. 아 근데 나도 이렇게 토너 크림이 토너 크림만요? 샥 스며드는 게 좋아. 이렇게 뭔가 옛날 톤업 크림들은 페이스북에 광고할 것 같은 그런 톤업 크림들 아시죠? 막 얼굴이 허해진다고 해가지고 막상 발라보면 진짜 그냥 얼굴에 이불 덮은 느낌 나는 그런 톤업 크림 아세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 톤업 크림들은 이렇게 피부결에 샥 스며드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톤업 크림을 요즘은 즐겨 바르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본격적으로 쿠팡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내가 언제 하나 다들 지켜보고 있었지? 우리 미우들. 저 언니 말 너무 많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쿠팡 얘기를 막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냥 반응 없으면 쓱 약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썰인데 되게 많은 우리 미우들이 쿠팡 썰을 풀어달라고 DM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이야기를 안 풀면은 이거 약간 나 손절 당하겠대 싶어서 쿠팡 썰을 푸는데요. 여기 약간 심약자주의 걸어주세요. 우리 쿠팡 이야기에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가 걸려있으니까 심약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슬프다. 언니 그렇게 없었을까? 저희가 쿠팡 알바를 했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우리 22. 22, 23살. 맞아. 그때 딱 쿠팡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알바몬에서 저희가 이제 당일 알바할 걸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이 제일 혹했어요. 왜냐면 쿠팡 알바가 시급이 되게 셌거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야.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쿠팡 시급이 그거는 안 세면 그거는 쿠팡 사람들 다 잡혀가야 돼. 안 잡아가면 제가 잡아갑니다. 로켓으로 제가 잡아가요. 저희가 일단 쿠팡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땐 저희가 첫
첫 번째 맡게 된 임무가 택배 기사님들이 화물차 싣고 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거기가 지역마다 레일이 나눠져 있어요. 맞아. 구로 1, 뭐 구로 2. 어우, 구로. PTSD. PTSD 왔어. 쿠팡 알바하실 분들은 여기 listen carefully 집중하세요. focus. 구로를 맡게 된다면 그냥 바로 집에 가십시오. 실려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 그 구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옥을 맛봤죠. 아무튼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레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셔틀버스 타고 다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들을 하시고 다 이제 끌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핸드폰이랑 소지품을 싹 걷습니다. 맞아. 맞지? 핸드폰을 걷는다는 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1차. 그리고 2차. 이제 담당자님이 저희를 끌고 뭐 여기는 여기로 가서 하고 막 사람들 나누고 이제 부서를 나눠요. 근데 저희는 그 레일 가는 거였죠. 저희는 그 택배 딱 마지막 라인. 저랑 제 친구는 아 그래도 거기까지 재밌었어. 뭐 거기까지는 되게 아 같이 하면 알바 야 너무 재밌겠다. 이거 야, 돈도 많이 벌고 야 같이 오 같이 걸렸네. 같은 부서네. 하고 막 재밌게 끌려갔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레일을 다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보지도 못해요. 친구가 뭐 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 이 친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거는 그냥 같은 부서에 뽑혔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희는 레일 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레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거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물칸에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택배기사님들이 택배차를 끌고 오시잖아요. 그럼 택배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위에선 패킹 포장하고 물건을 골라가지고 포장하고 뭐 바코드 찍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결국 내려와서 저희는 이제 그 택배기사님들한테 물건이 그 지역에 잘 가도록 분류를 해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레일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그 동이 숫자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군별로 봉투에 적혀온 그 숫자를 보고 물건을 레일에서 집어다가 옆에 박스가 짜라라라락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별로 있거든요. 숫자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물건 택배 바코드에 적혀진 숫자랑 똑같이 2번이 적혀져 있는 봉투가 오면 2번 박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나씩 채우는 거죠. 그럼 1번이 내려오면 1번 박스에 채우고 이러다가 박스가 또 차면 박스를 이렇게 포장해서 옆에다 슉 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물건 나르는 보통 남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거우니까 물건 나르는 분들이 오셔서 상자를 하나하나 쌓아다가 택배차에 쫘라랑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분류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경기도 오산이거든요. 택배가 내려오는 그 수준이 개미 군단이 미친 듯이 적군이다! 적군이다! 하듯이 진짜 하나하나 예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와르르르 내려오고 막 어쩔 때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내려올 때 있어. 알잖아. 예쁘게 내려오면 어? 이상하네. 좀 한가하네. 아 좋다. 그런 생각하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경기도 오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물건이 짜라라라라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 이건 진짜 쿠팡 듣고 계세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약간 노동자들 환경이 약간 열악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했을 때 사실 뭐 그냥 열심히 일하러 갔고 돈 벌러 갔으니까 그 정도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고 뭐 땀나고 힘들었던 건 그냥 이해하자고 칩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했었거든요. 한겨울에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했어. 진짜 한겨울엔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핫팩 넣고. 그것도 붙인 핫팩 아니고 찐으로 그 흔들어서 쓰는 두꺼운 거. 신발 신어지지도 철가루 잔뜩 들어있는 그 자글자글한 핫팩. 신발 신어지지도 않아. 뭔지 알지? 신발이 부풀어 올라. 왜냐면 밑에 그 핫팩이 그런 핫팩 보통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발에 핫팩을 넣고 발밑에 핫팩을 두툼하게 넣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터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 추웠어. 그리고 실내면 다행인데 저희는 애매한 실내였어요. 그 차 빠지면 실외. 택배차 아저씨가 막고 있을 땐 실내지만 이게 빠지면 굉장히 그냥 찬바람을 저희가 온몸을 그냥 다 맞는 거야. PTSD 와. 그래서 저희가 핫팩을 발바닥에 넣고 발바닥 핫팩 투혼을 진짜 펼쳤다니까요. 저희가 여름에도 했었거든요. 진짜 사계절을 쿠팡과 함께 보냈나 봐. 왜 그래 우리?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저희가 둘이서 항상 이렇게 쿠팡 욕하다가도 쿠팡 알바가 시급이 세니까 이게 약간 자학을 할 수 있는 마약 같은?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문자로 하게 되거든요. 문자로 또 보내놓고 제 친구랑 저랑 눈 마주치고 뭐야? 왜 그랬을까? 우리 왜 그랬어? 진짜, 뭐야?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저녁 먹으면서도 저희가 그 도살장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쿠팡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기 전 1시간 정도에 같이 항상 저녁밥을 먹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밥을 먹을 때마다 진짜 거의 이게 마지막 식사인 것 마냥,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인 것 마냥 거의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 그냥 야 시간 금방 가겠지, 차라리 진짜 바빠서 시간 훅 가자고 기도를 하자 이러면서 끌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컨셉 말씀드렸죠?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MAC MSA MAC 제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ane Low라는 프로 롱웨어 페인트팟인데 눈에 찹찹찹 잘 고정이 되는 피치브라운 컬러 섀도우예요. 아무튼 저희가 여름에도 이 친구와 함께 또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쿠팡에 갔는데요. 오, 엄청 더운 거예요. 또 저희가 그때 레일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레일 쪽에서. 와, 여름은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름엔 나름 선풍기를 틀어줬던 것 같아. 그래? 어, 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선풍기를 틀어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더웠어.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 몇 번 겪다 보니까 시급이 세도 그 레일 쪽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랑 제 친구랑. 그래서 나름 해결책을 찾았던 게 맨 위층이 있어요. 쿠팡 센터의 제일 위층. 거기는 이제 패킹을 하는 데예요. 물건을 찾아주는 일. 그래서 쿠팡에 로켓 배송을 하시면 저는 로켓 배송을 도대체 어떻게 물건을 보내주는 건가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 거기 자체에 보니까 그 창고에 물건들이 다 보관돼 있더라고요. 맞아. 그쪽 맨 위쪽 창고에서 일을 했는데 창고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주문 들어온 대로 물건을 찾아서 상자에 넣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저 제일 화났던 거 고양이 사료. 저희가 왜냐면 이거를 상자 같은 걸 이렇게 카트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같은 걸로 뭐 바코드 찍고 이 물건 뭐 들어오면은 그걸 찾아서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고양이 사료 같은 건 들어가지고 카트에 넣어야 되잖아요. 저 욕하면서 넣었죠. 그쪽은 대용량 샴푸였나요? 무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미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이것도 찾아다녀야 되고 다 힘들어. 그냥 쿠팡은 뭐든 다 힘든 거. 그냥 내가 힘들어. 그리고 가끔씩 노래 틀어주잖아. 노래 틀어줘요. 나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 나도 나름 힐링 타임. 응. 근데 이제 너무 힘든 와중에 그 노래들이 다 제 취향이 아닌데도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거의 재즈바야. 뭐 선상 유람선에서 디너바에서 재즈 음악 듣듯이 되게 감미로워요. 몸은 힘든데 귀라도 호강해야지. 나 그리고 너무 짜증났던 거 하나 더 있어. 뭐 있는데? 얘기해줘. 우리는 비흡연자잖아. 진짜? 어, 얘기해. 계속 그 흡연자분들은 가끔씩 타임을 즐긴단 말이지. 담타 하시러 갈 때 우리는 계속 그 시간도 일하고. 그래서 야. 저희가 해결책을 낸 게 뭐냐면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자꾸 휴식 시간을 자꾸 가지고 돌아오시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냈죠. 우리도 담배 핀다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담배를 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두세 번 갔다 오니까 꾀가 생겨서 네 번째 갔었을 땐가? 세네 번째 갔었을 때쯤엔 뭐 흡연자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흡연자 그냥 손 들었어. 저예요. 손 들고 이제 손 들면 뭐가 뭘 주시냐면 흡연자들끼리 돌려받는 휴식키 같은 걸 줘요. 흡연하고 올게요. 이런 나무 이런 표시? 이런 걸 줘요. 손에 들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야 이제 너 차례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뭔가 명패 같은 걸 줘. 그래서 그걸 받고 저 담배 핀다고 해서 잠깐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흡연자들 사이에 서서 인생 한탄 좀 하고 눈물을 훔치고 담배 잘 피고 왔어? 이래요. 꼭 한 명씩 네 시원하더라고요 하고 한 열나 담배 중독인 척 한 다음에 한 1시간 후에 또 힘들면 저 담배 좀 피러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또 그냥 공기를 쐬는 거죠. 쿠팡에서 밥은 어떻게 주냐면요. 그 30분 정도 줘요. 정말 그게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밥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야간 타임이에요. 그래서 야간 타임이다 보니까 보통 7, 8시인가? 그쯤에 쿠팡을 가게 돼서 밤 12시, 1시쯤에 밥을 줘요. 이때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벽 5시 이때쯤 퇴근. 그때 또 간식 같은 거 주고. 맞아, 나갈 때. 나갈 때. 먹을 건 잘 줬어.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감감무소식으로 일을 하는 와중에 밥 시간만 되면 그냥 약속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제 밥 시간 되면 야 여기서 만나자 하고 만나서 항상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밥 시간을 1분 1분 까먹으면서 얘를 한 5분 10분 기다렸는데 약간 직감이 왔죠. 아, 밥 시간이 달랐구나.
정말 그때 약간 너무 서러워가지고 저 혼자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제 친구가 처음으로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밥 시간조차 다르게 주더라고. 아무튼 밥은 쿠팡 밥은요 굉장히 잘 줬어요. 푸짐하게 주셨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 좀 기억이 조작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전이고 5년 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말한 게 막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5년 전이다 보니. 그렇지만 대부분은 맞다. 대부분 큰 이벤트를 말씀드린 건 틀린 게 없을 거예요. 뭔가 쿠팡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단순 노동이잖아요. 육체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제 기질이랑 안 맞아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맞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잘 맞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안 가는 게 힘들었어. 그 시계가 안 간 게 제일 힘들었고 사실 핸드폰을 걷는다는 것도 힘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연락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니까 저는 좀 남편이랑 애가 있는 입장이었어서 더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너무 다 힘들었어. 저는 아멜리 코랄 베이지 애교살 밝혀주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쿠팡 알바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진짜 거기서 일하시는 택배기사님 그리고 거기서 진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게 정말 잘 맞으셔서 하면 그러니까 저랑은 너무 안 맞았고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난 그 안에서도 사실 멋있었어. 와 이걸 어떻게 꾸준히 나오신다는 게 너무 성실하신 분들이다. 우리끼리 너무 진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 맞아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전 존경합니다. 육체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존경해. 근데 얘랑 저랑 사실 진짜 힘든 알바 같이 한 친구거든요, 서로. 전단지도 했어요. 기억나? 그 끔찍한 여름 폭염에? 가방 들쳐매고 거북이만 그날 뉴스에도 나오는 폭염! 그냥 대한민국 최대 폭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폭염이었어. 그 여름에 저희가 같이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니 알바가 많은데 왜 전단지를 했을까? 우리 항상 그랬어. 그냥 왜 그랬을까 그냥. 바보 같아. 그래. 그래도 다 추억이야. 이렇게 맞아, 술 그래. 먹으면서 안주거리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재밌어요. 제가 저번에 알바썰에 말씀드렸던 그 공연 알바 같이 했던 친구가 얘기도 하거든요. 그냥 다 같이 했는데 짜증난다 진짜. 자 오늘 저의 썰을 함께 해주신 제 친구분에게 박수. 박큐 날려도 돼? 안 돼.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스찬 한번 인사하고 가자. 세바스찬 감자. 어머 이제 내가 항상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지 괴롭히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안 오나 봐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저도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까지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 지옥의 쿠팡썰 재밌으셨나요? 저는 말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재미포유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